오늘 거리가 아프네. 아우랴. 그러길래 미달이 났군요. 산후조리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건데. 아, 그럼 그때 박서방 집에 같이 있겠으면 나도 한 두 달 푹 쉬고 얼마나 좋아. 그러길래 아이고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. 엄마 진짜 언제까지 그 소리 할 거예요? 왜? 아이 관둬요. 아이고 나도 속상하니까 그렇지 거사. 안방에 보일러 켜놨어. 가서 좀 누워. 아 됐어요. 언니 잠 좀 자기 불 좀 꺼. 나 책 보는 거 안 보여? 아 그럼 스탠드 켜고 보든가. 나 스탠드 불빛에 눈 아파서 책 못 봐. 야! 아! 까불고 있어! 엄마 계시지? 엄마 슈퍼 가셨는데. 그래? 예, 아유, 아이고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그랬는데. 아유, 그럼 바빠서 약만 주고 가야겠다. 예. 이거 엄마가 부탁한 영양제. 딸 준다고 하나만 갖다 달라고 그러잖아. 자기는 괜찮다고. 옥선이 집에 다녀오셨어요. 그래? 뭐 주고 간 거 없었어? 여기 있어요, 서윤이 영양제. 뭐? 아, 서윤이 젊고 건강한데 약좀 그만 먹여요. 의사가 어련이라서 자기 몸 챙길까. 아유 기집애 그냥 시집가면 다 남이라든지 다 소용없어 다. 누나 좀 오세요. 얘네 둘이 뭐 하는 거야? 뭐? 너 앞으로 친구 올 거면 거실에 있든지 밖으로 나가든지 해줘. 네. 창피한 줄은 아는 거야 이제? 엄마! 미달이 되었어? 어.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? 불러간 지 30분이나 지났는데. 아니 뭐 나랑 말하기 싫다면서 왜 내 옆에 앉아? 엄마 내가 그렇게 미워? 뭐? 내가 소연이 편히 한다며? 말 나온 김에 얘기하겠는데 그냥 나도 우리 식구 여기 얹혀 사는 거 눈치 보이는데 가끔 엄마가 박서방한테 너무 그러시니까. 얹혀 살긴 누가 얹혀 살아? 넌 우리 식구 아니야? 그래 나 박서방 미워. 반대하는 결혼해가지고 자른 해주지 못할 망정 친정살이 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맨날 허리나 아프다 그러고 애써. 아, 이걸 왜 날 줘? 너 주려고 산 거야 너 주려고. 그러니까 먹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. 엄마 언니 나도 미안해. 다시는 언니 물건 건 안 만질게. 이래. 아니야 이게 내가 미안해. 언니 앞으로 내 물건 만져도 돼?